네, 다음 뉴스입니다. 수액을 맞는 링거팩에 담은 음료가 요즘 유명 관광지에서 이색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인데요. 조사 결과 기준치의 400배 넘는 세균이 나왔습니다. 또 의료기구를 이렇게 식품용기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윤혜은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음료를 통에 붓더니 기계를 돌립니다. 혈액팩과 같은 모양의 음료 포장이 완성됩니다. 꽂아서 이걸 빨대처럼 쓰시는 거죠. 혈액팩이나 링거팩에 담은 이색 음료는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식품당국의 조사 결과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포도맛 귤맛 음료 중 귤맛 음료에서 세균이 4만 7천 마리, 기준치의 470배나 검출된 겁니다. 의료기구를 허가받지 않고 식품도구로 판매한 것도 불법입니다. 앳된 목소리의 유튜브 방송인이 의료용기를 구입해 직접 링거 음료를 제조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콜라를 넣었어요. 비슷한 링거팩을 의료기기나 식품용기 판매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또 용기 포장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런 제품들을 식품 용기에 썼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 등으로 링거 음료 위생 상태와 불법 의료기기 판매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내웅입니다.